안녕하십니까? Hello. 되게 오랜만에 왔죠, 뭔가? 이사시부리네. Long time, long see. 염색했냐고요? 염색 안 했는데. 염색 안 했어. 카메라 열수 있죠? 식사. 오늘 저녁은 그거 먹었습니다. 카메라를 일단 열게요. Open the camera. 그, 뭐야. 오늘 분식 먹었습니다. 떡볶이랑. 어묵이랑 순대랑 해가지고 먹었어요. 비슷하네. 정원 씨살안 쪘어요? 쪄 보이나요? 좀 찌긴 했는데. 파자마냐고요? 파자마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파자마만 입고 해가지고 같은 라이브인 줄 알까봐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와봤어요. 좀 찐 것 같긴 하고. 아, 한터시 상식에서 상 받은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엔진 분들 덕분에 저희가 한터 차트 어워즈에서 올해 아티스트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한타차트 어워즈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만은 이제 엔진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밝나? 너무 어둡네. 우리 앙콘 이제 6회 남았다, 여러분. 이제 5일이구나. 12시 지났으니까. 이야.
4일이네. 4일. 4억. 하하하하. 이셨습니다. 오케이. 뭐 아무튼. 네. 아, 뭐 얘기하고 싶더라? 까먹었어. 시상식 아닌데 콘서트 뭐 얘기하고 싶지 우리? 앙콘 앙콘 4일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앙콘 연습했어요. 앙콘 스펠해달라고요? 예, 안 돼요. 새로운 무대 있냐고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마음을 만들다? 마음이는 저기 본가에 있는데 마음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의 사진을 자주 찍어서 올리잖아요. 자주는 아니도 가끔 올리잖아요. 이제 제가 찍는 사진이 마음이가 되게 할아버지처럼 나와가지고 누나가 되게 속상해해요. 사진을 잘못 찍는 제 탓이니까 우리 마음이 이쁘게 봐주시죠. 실물이 더 나아요. 마음이는 말안 해도 귀엽다고요? 마음이는 원래 말을 못 합니다. 마음이가 앉아, 손 는 하는데 기다려도 한다. 마음이 10초도 기다린다. 근데 약간 애가 그 저를 본지 얼마 안 되면은 엄청 흥분을 해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본가에 간지한 10분 그 정도 됐을 때는 그말안 들어요. 딱 진정됐을 때 마음이 조금 졸리기 전, 졸리기 직전, 약간 이럴 때좀 차분해졌을 때 말을 해야 돼요. 강아지는 잘 때가 제일 귀엽다고요? 마음이는 저 오면 안 자던데. 그러니까 마음이가 제가 본가에 있다가
계속 뭔가 사는 게 아니니까 금방 다시 숙소로 돌아가잖아요. 휴가 끝나면은. 그래가지고 얘가 알더라고요. 제가 뭔가 다시 그 숙소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면은 뭐 울어요. 이제 막 양말 신고 하면은 못 가게 하려고 막 양말 다 한쪽 물고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제가 자는 도중에 제가 숙소로 다시 돌아갈까봐 웬만하면 잘안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낮잠 타임 때 마음이 낮잠을 잔대요. 근데 그때 막 저도 같이 자니까 같이 자다가 이제 마음에도 졸린데 이제 잘안 자죠. 마음이 빵할줄 아냐고요? 아이 마음이 그런 거 못해요. 생각보다 똑똑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정원은 건강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항상 건강하죠. 아프면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먹었냐고요? I ate 뭐 먹었더라? I ate cheeseburger for lunch and I ate 떡볶이. Do you know 떡볶이? 떡볶이 and 순대 and 어묵을 뭐라 하지? 찾아볼까? 어묵은 뭔가 영어로 있을 것 같은데? Fish 묵. Fish rock. 자. 찾아볼게요. 어딨어, 인터넷.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찾아볼게요. 피쉬 케이크. 뭐야? I ate 떡볶이, 피쉬 케이크, and 순대 영어로 뭐지? Sunday. Sunday. I ate 떡볶이, 순대, fish cake for dinner. 그냥 분식 먹었어요. 엔진 잘 지내고 있나요? 막 우리 만날 생각에 막잠못 자고 그런 거 아니죠? 앙콘 때 겉옷 뭐 입지?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앙콘 때좀 좀 따뜻해지는 것보단 그래도 추운 게더 좋거든요. 무대하는 사람 입장에선. 근데 엔진분들 추우면 안 되니까.
약간 그니까 콘서트 때 솔직히 막 되게 뭔가 많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추울 때막 여러 겹 겹쳐 입을 하는데 콘서트 올 때는 그냥 얇은 옷 하나, 얇은 이너 하나, 두꺼운 패딩 하나 약간 이게 맞는 것 편하게 벗을 수 있게. 저는 드레스 코드 핑크냐고요? 뭐잘 알아서 해주시죠. 아니 저번에 보니까 말해도 안 맞춰주시더라고. 그래갖고 맞추실 분들은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핑크색 옷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피어싱 아픕니까? 제가 피어싱을 한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매니페스토 하기 전에 뚫었었는데 이제 별로 안 아파요. 비 오는 날 좋아하냐고요? 아, 맞아. 오늘 비 오던데요? 비가 되게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아야. 그래가지고, 퇴근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퇴근하는데, 소리 들려가지고, 아, 비 오네. 하고 왔죠. 서울 다음 주에 추울 것 같냐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 다 나오는데, 찾아보면 되지. 자, 서울, what? 월요일 최고 기온 11도, 최저 기온 9도. 화요일 최고 기온 8도, 최저 기온 3도. 수요일이 좀 춥네요. 수요일 최저 기온 1도, 최고 기온 3도. 목요일 최고 기온 4도, 최저 기온 영하 2도. 아이고야, 우리 투어 콘서트 할때좀 추워지네. 금토일이 영하예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은 눈이 오고, 금토일은 눈 예보가 아직 없긴 합니다. 금요일날 비 예보가 40% 정도 되네요. 네. 앙코는 왜 머리를 30cm 잘랐다고요? 왜요? 앙코이랑 머리랑 무슨 상관이? 왜 잘랐어요? 머리 염색하냐고요? 저는 앙콘 전에 안할것 같아요. 네, 그대로 갈것 같아요. 머리 길면 불편하다고. 예쁘게 하고 가려고.
앙코는 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고요? 오. 원래 저도 약간 옛날에 해외여행 가거나 이럴 때짐 싸야 때부터 엄청나게 약간 설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합니다. 더 자야겠는데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하자고요?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한번 갑시다. 이렇게 밸런스 게임, Let's go! 밸런스 그게 안 나오는데 떡볶이 vs 김치찌개. 전 떡볶이로 하겠습니다. 김치찌개 국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떡볶이. 아이스크림 올 떡볶이. 저는 아이스크림. 디저트는 못 참지. 프루트 or 베지터블. 프루츠. 과일은 정말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마음이 vs 가든이? 예, 그래도 마음이죠. 마음이. 아, 네, 가든이? 그래도 더 자주 보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이. 모닝 or 나이트? 나이트. 아몬드 or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에그 타르트 vs 아이스크림? 어우, 어려운데? 디피컬트. 아이스크림. B vs 문. 어, 잠깐만. 오케이. B vs 눈. B. 밀크 or 커피? 밀크. 이어폰 없이 살기, 핸드폰 없이 살기. 그러면 이어폰 없이 살기죠. 핸드폰이 없으면 이어폰이 의미가 없잖아요. 콜라 사이다. 저는 콜라. 육개장 or 라면. 라면. 커피 or 미? 유. 피자 or 치킨. 치킨. 밥 vs 면. 라이스 or 누룩. 라이스. 밥심이죠. 뭐야 이게? NF이 하이픈 되기, 엔진이 자동차 엔진 되기. 이게 뭔 소리지? 이해를 못했어.
에그 타르트 vs 케이크. Egg tart. 케이크는 먹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선셋 or 오로라. 오로라 이거는 전 진짜 진짜 제 인생 버킷리스트. 와, 저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질문 중에 엔진 없는 콘서트 vs 엔진 없는 팬싸 이게 있었는데, 네. 둘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안 할게요. 소티 플레이버 or 스윗 플레이버. 스위디. 블랭켓 vs 필로우. 필로우. 왜냐면은 제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차에서 이동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쳐져서 눕지 않으면은 멀미를 해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잘 때도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차에도 이 목베개가 있잖아요. 차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여기 있는 이 목베개 그게 없으면은 약간 머리가 하루 종일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베개 없으면은 어지러워요. 'Go big or go home'. 당연히 'Go big'이죠. 'Go big'. 정원, 나 마음이 엄마가 되고 싶어. 저는 마음이 형이니까 마음이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는 제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는 뭐 꿈은 꿀수 있죠. 누구나. 제이크 형 머리만 했나 보다. 노래 부른다. 예, yeah, these are my only intention. 인텐션을 부르겠군요. 잘 들린다. 배고파. 요즘에 식욕이 너무 늘었어요. 이제 체력을 늘리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식욕이 늘어서 오히려 살이 찌고 있어. 무슨 현상이지? 근데 뭐살 빼려고 뛴게 아니었으니까 뭐 상관없긴 해요. 식욕 vs 수면욕. 이거는 이제 활동기 때딱 보면 알수 있죠. 저희가 진짜 수입 빼는 활동기 때 4일 동안 한 3, 4시간 잤나 그랬거든요. 5시간?
뭐그 정도 잤어요. 근데 진짜 이게 밥 먹는 시간, 모든 시간을 다 빼서라도 잠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진짜 잠이 사람 약간 목하 노래할 때도 그렇고 잠이 진짜 중요하고, 갖고 밥보단 전 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4일 동안 아마 엔진 그 엔진분들 중에 그 4일 스케줄 그 뭐야 뭐였더라 뮤뱅 아 3일이었나 3일이었던 것 같다 뮤뱅 하고 음주 하고 그날에 롯데월드 하고 다음 날에 인기가요니까 맞아요. 그때 진짜 여태까지 했던 스케줄 중에서 제일 약간 빡셌던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두려울 그게 없더라고. 저는 솔직히 데뷔하고 나서 연습생 때 데뷔한 분들 얘기 들었고 막 진짜 못 잔다 얘기 들어가지고 와 진짜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연습생 때 데뷔하고 났는데 생각보다 많이 자는 거예요 갖고 어뭐 괜찮네 하면서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평상시 들었던 그런 스케줄을 스윗밴드 때 해봤었어가지고 약간 그제서야 아이돌 그런 스케줄이구나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막 힘들진 않았어요. 활동기도 막 3, 4주긴 하지만 엄청 바쁜 주간이야. 그래봤자 첫주 일주밖에 없어서. 재밌었죠. 요즘 감기 걸렸다는 엔진분들이 되게 많네. 조심하시지요. 비타민 챙겨 먹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몸 사람 그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비타민 챙겨 먹고 안 먹고 저는 요즘 먹거든요. 무슨 비타민 먹냐고요? 전 그냥 그한 팩에 들어있는 그게 있어요. 비타민이 갖고 다 종합으로. Do you remember the K-pop plus in Spain? Of course, of course. 스페인 좋았죠. 조금 덥긴 했는데, 그때 의상도 엔진분들이 진짜 좋아했었고, 그때 막, 템데랑 퓨퍼랑 막, 세크리파이스랑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바이템이 7인 버전도 무대에서 처음으로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했던 것 같다. 그때 진짜 컸어요. 맞아요. 축구 경기장 스타디움이었는데 진짜 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가보고 싶군요.
오늘 이렇게 눈이 부었지? 아까 졸려 보이긴 한데 아까부터 계속 엔진분들이 졸려냐고 댓글 달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졸려 보이긴 하네요. 근데 별로 안 졸려요. 오늘 왜 이렇게 커여우시지? 커여우시지? 귀여우시지? 왜 근데 커여우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귀여우시지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행 약간 그런 건가? 페이브릿 엔하이픈 뮤직? 멀어도 좋아하고 오렌지 플라워도 좋고 렛미인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빌즈도 좋아요. 맞아, 빌즈 있다. 빌즈 엔하이픈 곡 중에서 어떤 안무가 제일 어려웠냐고요? 약간 어려운 거랑 힘든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힘든 거는 퓨퍼가 진짜 압도적으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샤코네? 샤코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콘서트 했을 때 가장 신나는 곡? 카르마 모도 이 정도? 지금 보니까 정우의 마이 컸네라고요? 컸지 당연히 21살인데 21 3일 동안 얼굴 안 보여줘서 염색한 줄 알았다고요? 약간의 밀당이랄까?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이제 염색 필터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괜한 기대를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콘서트 때 염색 안 합니다. 네. 페이브릿 애니멀 사막여우 되게 귀엽던데 북극여우 북극여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중원 나 졸려요? 졸리면 주무시죠.
여러분 졸리면 억지로 보지 말고 자요, 여러분. 다시 보기 있잖아요. 단거 먹고 싶은데 추천해 달라고요? 진짜 단거 먹고 싶을 때는 약간 그 카라멜 들어간 초콜릿류, 뭔가 견과류 섞인 초콜릿류는 많이 안 달거든요. 그래갖고 캐러멜 섞인 초콜릿류를 약간 안에 막뭐 들어있는 약간 살짝 그 끈적거리는 거 들어있는 그런 거 드세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게 제일 달거든요. 초콜릿 좋아하냐고요? 초콜릿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 원카를 보고 제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또 보고 싶어져갖고 TV 결제해갖고 다시 봤는데, 이제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약간 모든 게 초콜릿으로 되어 있는 세상.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뜯어먹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공장 안처럼. 내일 몇 시에 일어나고요? 내일 늦게 일어납니다. 내일은 오후에 일어나요. 움파룸파 챌린지 아냐고요? 아, 당연히 알죠. 원카 왔는데. 움파, 룸파, 움뿜뿜뿜. 움파, 룸파. 당연히 알지. 요즘 얼마나 핫한데. 움파룸파 해달라고? 아, 이거 말해버렸네. 이거 안다고. 찍을 수밖에 없겠군. 언제 찍어야 되지? 여러분, 근데 이거 찍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뭐, 시간 되면 찍어볼게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말고 다른 멤버가 찍을 수도 있고. 네. 샴푸는 어떤 맛인가요? 어 뭐야, 원카 4D로 보면 극장에서 초콜릿 맛 난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딜 거짓말해. 원카 4D가 어딨어? 원카가 4D로 나왔다고요? 3D도 안 나왔는데? 뭔가 그럴듯한데? 진짜 향 나요? 4D? 아니죠? 아닌 것 같아. 그죠?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지. 왠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알지. 진짜라고요? 찾아온다. 말이 안 되잖아. 아, 지금 제가, 아이고. 제가 지금 다 속아준다고 막. 아, 왜 이래, 이거. 에잇, 왜 이래?
원카 보디. 오? 진지하네? 진짜요? 잠깐만, 진짜인 것 같은데? 응? 거짓말. 오, 진짜네. 오, It's real. 진짜였어. 아니, 나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지. 진짜네. 진짜예요. 미안. 나 평소에도 거짓말 많이 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지. 양치기 소녀 엔진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와, 신기하다. 근데 아, 그럴듯했어. 이제 4D니까 이제 막 초콜릿 날라올 때막 같이 날라오는 거죠. 아, 원카 안본 사람 있으니까 스포하면 안 되겠다. 자, 지금부터 원카 얘기 잠깐 할게요. 안 보신 분들은 귀 막으세요. 네. 이제 초콜릿 먹고 날아가는 거니까 초콜릿 막 먹어가지고 막 자석도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근데 진짜 저는 원카가 되게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조금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그런 느낌의 영화일 줄 알았는데 막 초콜릿 먹고 날아다니고 막 전봇대 잡고 막 잉 이렇게 막 돌고 이런 거 보고 되게 약간 위대한 쇼맨이 약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뮤지컬 영화 그런 느낌 딱, 예, 자꾸 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쵸, 완전 판타지였어요. 추천할 만한 영화는? 영화 추천? 영화 추천. 뭐가 좋을까? 오, 밝아졌어, 갑자기. Bright. 영화, 'Catch Me If You Can' 이거 너무 많이 추천했는데, 아, 그 30일? 그거 재밌던데요? 그것도 제이크랑 같이 봤어요. 좀비 영화가 짱이라고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거못 보겠어요. 뭔가 약간 심장이 이렇게 때는 딱 끝나고 나면은 와 재밌던데 그 중간중간에 뭔가 갑툭튀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공포영화 못 보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못 봐요. 요즘은 약간 청년경찰 막 극한직업 이런 것처럼 되게 편하게 볼수 있는 영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귀신은 안 무서워한다고요? 귀신은 왜안 무서워요? 귀신 무섭지. 귀신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서워. 근데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온대요. 안 할게요. 줄임말 많이 하냐고요? 근데 솔직히 그 줄임말 써 해놔도 만들어놔도 쓰는 사람 많이 없지 않나?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여러분 한번 내봐요, 줄임말. 내보시오. 내가 한번 맞춰볼게. 줄임말 문제 내봐요. 잼. 알잘 닦아 센. 아, 이거는 너무 쉽지. 알아서 잘 센스 있고, 알아서 잘딱 센스 있고 깔끔하게. 완내스, 낫마스. 완전 내 스타일, 낫마이 스타일 아니에요? 운타공? 운타공. 이거 뭔가 어려운데? 운타공. 운명. 운타공이 뭐지? 운사람. 운타공. 운명적인 타인을 운명적인 타인 공격. 아,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 아, 그거는 사람이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통알. 갑자기 갑통알. 갑자기 통화 알 떨어졌다. 이제 통화하다가 이제 통화병 다쓴 거지. 갑통알. 뭐 뭘까? 갑자기 통증이 통증을 알았다. 모르겠다. 이런 거다 쓰니? 안 쓰잖아. 다 네이버에서 퍼온 거 아니에요, 다? 다안쓸것 같은데. 갑통알이 갑자기 통증에는 알보칠이라고요? 광고하러 오셨네. 꾸안꾸. 아, 이건 쉽죠.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거. 코노 이런 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코노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쓰지. 펜하죠. 펜이 아니어도 저장하는 짤. 이거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펜하죠. 펜이 아니어도 저장하는 짤은 아니겠는데, 펜이 아닌데 왜 저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약간 웃겨서 저장하는 건가? 아니면 유용할 때 그런 건가? 아, 잘생겨서. 치.
캐나다였어요. 엔진 폰에는 NF만 있겠지. 에이, 엔진 폰에 페나저가 있겠어? 왜 웃지, 다들? 오케이. 엔진 잘 웃네. 옷 처지고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 오늘 저녁 치킨 고죠, 당연히. 그건 알지. 우상이라고요? 아, 엔진 우상인 거 나도 알지. 웃장인 게이 온라인에서도 티가 나네. 응? 아니 제가 최근에 수박 먹다가 혀를 깨물었는데 와 아직도 아파요. 저한 4일 뒤에 아 4일 뒤에래. 4일 전에 깨물었는데 아직도 안 아물었어요. 너무 아파. 약을 어떻게 발라요? 혀에다 약 바르면 바로 먹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엉한둘? 엉한둘. 엉한둘이었나? 엉한들이었나? 엉한둘이네. 엉한둘. 아니 내가 엉덩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왜 아또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 얘기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 엉덩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 논쟁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거 시작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아니다 이게 오케이 넣어둘게요.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아 얘기해도 되나? 그 제가 그 댓글에다가 이제 팔 따로 움직일 수 있고 그눈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엉덩이 그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해본 사람 왠지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댓글을 봤는데 좀 시도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해봤을 것 나요 이러시는데요. 오케이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약간 영어에도 줄임말 이런 게 있나? HBD 이런 거. Happy birthday 이런 거. 아니 그 외국인 분이 그 파파고 돌려오셨나 봐요. 이 문제는 특히 심오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네요. 오케이. 심오하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한국은 맛있는 음식 많죠. 물론 각 곳마다의 이제 맛있는 그런 음식이 다 있겠지만 한국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입맛이 아무래도 한국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단은 삼겹살 굉장히 맛있고요. 불고기도 맛있고요. 저는 약간 그 마늘 베이스로 한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그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 거의 없지 않나? Garlic 소뚜껑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 맛있죠. 100억 받고 평생 한식 안 먹기? 그러면은 안될것 같은데. 근시가 있냐고요? 근시가 가까운 거못 보는 건가? 저는 근시 없어요. 원시도 없고. 근데 요즘에 눈이 좀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이게 여러분 제 라이브 어두운 데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불 켜고 봐요. 뭐 몰폰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불 끄고 폰 하는 게 습관 돼가지고 그러다가 눈이 너무 나빠졌어요. 귀뜨는 것이 아프냐? 별로 안, 저는 안 아팠어요. 근데 아프다는 사람도 많이 보긴 했어요. 눈알 굴리면 시력 더 나빠짐? 최근에 카레 먹었어. 카레 안 먹은 지좀 됐어요. 내일 먹을까? 내일 먹어야겠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눈에 좋다고요? 당근은 못 들어봤는데 블루베리는 들어본 것 같은데. 블루베리가 눈에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외국인 분이신 것 같은데 볼때기 부풀려줘 있네요. 귀엽군. 벌써 1시간 6분 했구만.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벌써 1시간인데. 엔진분들도 졸리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슬슬 졸려지기 때문에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Good night, everyone. See you in baseball. 안 공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만 갈게요. 잘자요, 여러분. Good night, guys. I love you. 갑니다. 자, 1시 반이니까 3시 전까지 자요. 아, 진짜 넉넉하게 좋다. 3시 전까지 자요, 알았죠? 잘 나옵니다. 빠이!